우리는 우리 옷을 입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코디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옷을 지금은 뭐 다니면서 사는 시기는 끝났잖아요. 백화점에서도 아무 의미 없이 내 마음에 든다고 사는 시기는 끝났잖아요. 어떤 설명도 듣고 옷 도슨트 반포드레스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저렇게도 입을 수 있고 그 귀한 시간 제가 빌려서 코디 시작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여기 고리에 딱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게 반포드레스 반포맘 방송에 입을 때 여기 가을 버전인데 반포맘 스몰 입을 때 내가 미디움 입었다는 언니들 있죠. 요게 4455가 날씬 언니들 입고 미디움이 66 언니 55반 66 그 다음에 라지가 66 언니 되게 작아요. 참 왜 이렇게 작게 만든다. 하이웨스트에 참 편하고 이쁘고 자켓 같은 거 입어도 예쁘고 어제 제가 쫄바지처럼 입었던 슬랙스 있죠. 아주 핏감 있는 고바지인데 제가 미디움 입어도 좀 예쁘고 스몰 입으면 타이트하지만 편하긴 해요. 그래서 그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디움이 딱 맞네 했더니 그래도 사장님 스몰 입으실 거잖아요. 맞아요. 타이트한 걸 제가 찾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스몰은 3344 미디움은 55 그 다음에 라지는 66 정도. 근데 이뻐요. 다렸더니 좀 덜한데 아까 다릴 때 그 합성 그 가짜 가죽의 그 인조 가죽의 냄새가 나. 좀 역한 냄새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좀 괜찮긴 한데 그래도 날 거야. 내가 나요. 그 우리 보통 옷 샀는데 아우 이게 무슨 냄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예요. 잘 입고 다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옷이라 네. 제가 참 명품을 혹은 좋은 코트를 다 제껴놓고 저는 활동적이고 옷이 상할까봐 혹은 가방이 상할까봐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냥 편안하게 입는 라이더 자켓 오토바이 타도 될까요? 이런 느낌에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날씬쟁이 44반 55까지 네. 여기까지예요. 요거는 제가 입고 다니면 언니들이 궁금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아유 쟤는 시작부터 무슨 옷을 저렇게 꼭 조그맣게 박음질이나 전체적인 퀄리티도 나쁘진 않은데 냄새가 좀 나요. 그래서 내가 냄새에 민감하시거나 냄새 불편하시면 하시면 안 돼. 이게 핑크색이 핫핑이라 보이는 것만큼 핫핑이에요. 근데 화면보다는 조금 톤다운 됐는데 참 촌스럽다. 처음에는 솔직히 이게 촌스러운데 이게 어떤 느낌일까? 근데 터치감도 고급스럽고 이런 전체적인 마감도 잘 만들어졌어. 여기 한번 입어볼게요. 네. 핸드메이드 안에 안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입을 때 좀 편하긴 한데 단점도 생겨요. 넘어가거나 부들부들해서. 어머나 세상에. 어우 예쁘다 색감이. 어우 예뻐. 뒤에 또 약간 엉덩이 가려주는 게 전 좋은데. 그죠? 네. 근데 이게 살짝 어떤 명품의 느낌을 만약에 살렸다. 그럼 명품의 느낌이 또 있어요. 이게. 요거는 그 혹시 요런 거 옛날에 어디 브랜드에서 봤다 하시는 내가 어디 올라가는 동안 한번 글 한번 써보세요. 요런 거. 이게 지금 뭐거든요? 뭔데 포근포근해요. 아주 포근포근해요. 화면상 막 단면으로 보고 체크는 안 반갑지만 이 요런 단면 요 안에 그 터치면이라는 게 있죠. 이 느낌이 고급스러워. 참 고급스럽다. 그리고 되게 단정한 느낌? 청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예쁘네요. 이자벨 땡땡 스타일. 그럼 그 얘기 하시죠? 네. 맞아. 작년에 저도 이자벨 땡땡에 갔더니 우리가 판매했던 게 있어서 저희 거 하나 핑크색 하나 겟했습니다. 청바지랑 입으면 더 세련되고 이렇게. 예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요런 게 모방의 창조, 모방의 창조죠. 그럼 반포드레스도 이걸 했어. 그러면 반포드레스가 이거를 만약에 생산하잖아. 그럼 저는 여기다 스트링을 넣겠죠. 스트링을 넣어서 저만의 그 독특한 어떤 이니셜과 자수로 내 브랜드라고 런칭을 하겠죠.
자, 요것도 우리가 기존에 봤던 그 스타일 맞아요. 망토형인데 이게 손이 딱 들어가면서 단추가 딱 풀려요. 그러면 단추가 정확하게 딱 박혀서 그냥 툭 떨어졌는지 아니면 대충 박혀서 떨어졌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언니들도 받으실 때 이런 단추 구입하시잖아요. 그러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 대충, 이거 잘 떨어지는데? 잠깐만. 아, 이거 전체적으로 꽉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잘 꽉 낀 게 아니라 잘 빠지는 형. 네. 네. 쉽게. 한번 다시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딱 소리 났잖아요. 근데 빠질 때 안 빠져서 원단을 뜯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톡 편하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어우, 예뻐요. 아우, 이건 뚱뚱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부해 보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 뭐지? 버버리? 패딩이 나오고부터는 사람들 인식이 변했지. 패딩이나 이런 퀼팅은 고급스럽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편하죠? 내 몸을 다 가려주죠. 이거 가격 얼마죠? 이거 가격은 22만 원. 좋아 보였어. 나 이거 만약에 한 10몇만 원 때문에 무료배송 무료반품 하고 싶다고 할 뻔했어. 가격 잘 얘기해 주셨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브랜드의 그런 패딩, 국내 제작 패딩 버금가는 빠지지 않아. 77번 사이즈도 괜찮아요. 괜찮아. 고급져요. 네. 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참 요렇게 요렇게 서 있기만 해도 이거 하객룩 괜찮은데? 조금 추울 때? 괜찮죠.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서 있을 때 밍크 입고 그럼 덥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딱 입고 벗지 않아도 되고 어디 가나 때와 장소를 구별하지 않고 내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면서도 나의 퀄리티를 높여줘. 그렇죠. 자, 밥 여기. 먹을 때도 안 벗어도 그렇죠? 이렇게 소매가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오는 오리털 조끼를 좋아해요. 편하잖아. 등 따시고. 브랜드 스타일에 안에 안감만 뚜알지가 있다면 명품처럼 보이지만 이거 그냥 지금 언니들이 가장 구입하셔야 될 거 하나. 핸드메이드 조끼랑 경량 패딩이에요. 그거는 옷을 하도 구입해봤기 때문에 요 시기에 요게 필요한 거야. 트렌치코트 입다가 편안하긴 요거. 트렌치코트는 친구 만날 때 입고. 요건데 요거는요 만져보니까 매끌매끌 솜이에요. 네. 언니들도 이렇게 옛날에는 여기에 솜 들어갔는데 어떤 언니가 그거 오리예요 그럼 우리 모르고 샀잖아요. 저도 그랬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나중에 뜯어져서 보니까 솜이더라고. 예전에는 장사할 때 막 장사치라 그러잖아. 그냥 막 그러면 막 아 맞나보다 했지만 요즘은 워낙 뭐 혼용률과 이런 게 다 케어랩에 적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거요 이렇게 만져보면요 우리 미끄덩미끄덩 거려요. 우리 옛날에 아기 때 엄마가 만들어진 솜 구름솜 이불을 발로 이렇게 밟다가 넘어진 적 있잖아. 미끄러워서. 맞아. 요런 거 만지면 매끌매끌한 게 솜이에요. 그래서 언니들도 솜인지 아닌지 일단 만져보면요 솜털 같은 게 이렇게 깃털은 깃털이 만져지고 깃털이었고 끝에 이렇게 조그맣게 좁쌀 같은 게 만져지면 그게 솜털이에요. 여기는 솜이에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 하냐면 경량 패딩인데 솜으로 만들어졌고 온수가 3온수인데 요건 장점이 참 관리하기 편하게 가격도 저렴하고 네. 세탁기 막 돌려도 돼. 점퍼를 입고 이 점퍼가 경량 패딩도 아니고 그냥 경량 솜패딩이에요. 솜패딩으로 이렇게 입었잖아요. 그럼 이렇게 입으면 이게 카라가 크네. 카라 클 땐 얼굴 작아 보여. 네 맞아요. 요렇게 입어도 마치 브랜드의 자켓을 입은 듯한 느낌? 어우 예쁘네. 네. 이게 스카프의 매력인 거예요. 그냥 점퍼 그냥 대충 솜패딩 한 대충 3온수 정도 돼요. 온수가 3온수라 그러면 언니 대충 어떤 거냐면 보통 자켓 안에 이렇게 얇은데 톡톡한 거 아주 얇게 고개 3온수 정도 역시 짠 이렇게 생겼네. 이게 리버시블 양쪽으로 색깔이 이 민트 그린이 포인트가 돼서 참 예뻐요. 그 예쁘다는 게 이렇게 참 배색도 잘해. 가까이 가볼까 이렇게 이렇게 해봤어. 네. 자 이거 사이즈 있나? 요거 사이즈 제가 볼게요. 버베리 체크 리버시블. 자 요거는 스몰 미디움인데 지금 스몰 차고 있는 거예요. 미디움 입으시면 7언니가 귀엽게 입을 수 있어요. 내가 딸이 있는데
내가 좀 20대 대학생 딸이 있어. 근데 내 옷 사긴 좀 그래. 그럼 같이 입으셔도 되는 그런 느낌이야. 20대 딸은 청바지랑 입거나 또 뭐 좀 욕심내면 청반바지 딱 입고 부츠 신고도 귀여워요. 그쵸, 예쁘죠. 귀엽게 연출할 수 있대. 목도리 또 울목도리 하나 딱 하고. 핸드메이드가 이 만들 때 보니까 재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잖아. 야, 요것도 이런. 아, 그것도. 오, 그렇게 포인트가 딱 올라가면 너무 예쁜데요? 양면으로 입었을 때 원래 두 가지의 기능인데 하나 줄거든요. 근데 얘는 둘 다 괜찮아. 이렇게 해봤어. 아, 예쁘다. 요거 가격은 58,000. 어. 괜찮아요. 어머. 우리가 좋아하는 또 꽈배기잖아요. 어머. 꽈배기. 요거 어때요? 예쁘네. 너무 예쁘죠? 따뜻하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섬유유연제 선전할 때. 라라라라라라라고. 울리트가 탱탱 해가 애기가 거기 탁 누워 자고. 그런 느낌에 우리가 애기 때 생각했던 그 울리트. 온스라든지 부피감이 포근포근하고 상상 속에 생각했던 울리트? 그 느낌. 예뻐요. 되게 예쁘다. 예쁜데? 네. 그리고 우리가 니트를 입었을 때는 업무하기 편하죠. 일하기 편하죠. 네. 옷 부분 어때요? 부드러워요? 털에 느낌? 까스러움? 아니에요. 전혀 없죠. 제가 그거 저 그거 최강자죠. 최강자. 이쪽에 조금 까실거려도 이쪽도 있어요. 얘는 그런 게 없고. 그런 거 전혀.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유, 당연하죠. 아, 전혀 없는. 없어. 보들보들한. 요즘은 이 모헤어가요, 중국의 모헤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헤어를 예쁘다. 아이보리 예쁜데요? 지금 입은, 제가 입은 색상은 그레이고 지금 대표님이 입은 색상이 아이보리. 크리스탈 미지금 청바지를 입었고 저는 클래식한 정장 바지를 입었는데 둘 다 잘 어울려요. 네. 그리고 예. 일단 가볍고 따뜻함과 늘어남이 참 행복해요. 돌아볼까요?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귀여워. 아톰인가요? 사람인가요? 저기 사람이에요? 니트 베스트예요. 니트 베스트가 뭔데? 그죠? 그러면 반포드레스 시스록이라든지 어떤 거 포인트 줄 때, 그 다음에 날씬해 보일 때, 쫄티 입었는데 덜 민망하게, 단정하게 보이고 내 배도 좀 가리고 생각보다 깔끔하게 보이고 따뜻하게. 참 별거 없는데. 별거 없어요. 근데 입어볼까요? 제가 요 색이 참 고급스러운데 이게 무슨 색? 카키 색인가요? 카키지? 네, 다크 그린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이거 예쁘네. 요 색깔 한번 보세요. 네. 요 색깔이 카키 색인데 좀 고급스러워. 제가 요거를 빨강색으로 한번 코디해서 입고 나올게요. 아, 귀엽다. 자, 요거를 예쁘다. 아까 네. 그 아무것도 별것도 아닌데 제가 귀엽게 표현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입었을 때 디귿가 가려지고 귀엽게. 그 다음에 시원하면서도 앞에는 따뜻하고. 갱년기 입는 혹은 더추더추. 그 다음에 옷을 입었을 때 태가 안 나. 색깔을 못 맞춰. 하신 언니도 있죠? 네. 이런 시스룩에다가 이런 거 하나 걸치세요. 그럼 얘는 사이즈가 아주 넉넉해요. 이렇게 두 장으로 돼 있어요. 브릿지가 딱 돼 있어서 예쁘다. 내가 예쁘죠? 네, 예뻐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도 좋고 우리들한테도 좋고 친정엄마 하나 사셔도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언니? 요거는 샤샤의 제 개인 소장용이에요. 품절돼서 행사는 이제 끝났는데 이렇게 하니까 되게 예쁘네. 요거 구입하신 언니들은 요렇게 하세요. 요렇게 핀 꽂을 수 있으니까 요렇게 하셔가지고 진주 목걸이를 밖으로 빼세요. 여기 요 안쪽에 있을 때, 요렇게 됐을 때는 진주 목걸이가 요 안쪽에 있으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방법이야. 내가 요런 거 안 입고 브이넥을 입을 땐 화면보다 안에 들어갔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요렇게 입다가 내가 요런 거는 겉으로 빼세요. 아, 예쁘다. 요게 엉덩이를 다 가려줘요. 요렇게 다 가려줘요. 자, 요렇게 데님으로 생긴, 지금 하나만 입어도 되고. 어머, 신기하다. 그지? 네. 아, 고개 붙어있군요. 그렇지. 와. 일단 입는데 시원하고 따뜻해. 소매 부분이 좀 청량감, 시원한 감이 있어. 그리고 요거 살짝 브랜드 느낌? 그거 언니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요거 살짝 브랜드 느낌? 그리고 데님이랑 입었다? 아니면 데님 청바지랑?
그 저기 청치마랑 아니면 블랙 요런 니트 조직의 치마랑 뭐 다 될 것 같은데 얘도 그냥 투컬차잖아요. 요 무슨 틀이 있나 봐. 자기 자리 다 들어가서 제가 딱히 안 만져도 이렇게 생겨. 어 이거 되게 젊어 보일 것 같아. 사이즈도 아주 넉넉해. 88 가능할 것 같은데. 세련되게 입는 거 좋아하실 거. 예쁘다. 무릎에서 무릎 한번 하세요. 요것도 알겠습니다. 입는 순간 알아요. 그리고 여기가 퍼프 소매 형식이라 애들스럽지 않고 이렇게 예쁩니다. 어 마치 청남방을 네. 입고 청바지를 입고 니트 조끼를 입은 듯한 느낌. 어버콩님께서 두벌인 줄. 그러게요. 날씬해 보여. 맞아요. 이게 은근 날씬해 보이고 코디가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열어서 입어도 참 예쁘죠. 골든 구스인 줄. 자, 요거는 앞에 크롭 스타일이에요. 별. 요렇게. 어 예쁘다. 그죠? 네. 한번 입어볼까요? 요거는 제 또래도 입어도 충분히 입죠. 근데 예쁘죠? 이제 제 또래 언니들은 또 가격대가 있을걸 이거? 맞아요. 11만 네, 비싸 보여요. 얘는 가격대 있어. 어, 그거 너무 멋있다. 예뻐요. 이렇게. 아이고. 앞에가 별이 이렇게 파여서 이런 느낌. 이렇게. 자, 원단도 좋고요. 이렇게 따스러움도 없고 활동적이고 조거 좋아하시고 베기 팬츠 입고 운동화 신고 좀 힙한 스타일 좋아하시고 남하고 좀 다른 옷을 좋아한다면 요거 좋아요. 나이대는요 50대, 60대, 70대까지 다 괜찮아요. 요렇게 입으시면 돼요. 세실리아 진서님께서 민장이 있으면 이쁠 것 같네요. 한번 입어볼까요? 입어보실래요? 예쁘네요? 오. 그쵸?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예쁘네. 이렇게 딱 별 모양 올라왔어요. 네. 자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입고 아우 귀여워. 요렇게도 네. 코디하고 저처럼도 코디하고 엄마도 입어도 되지만 딸이 입어도 그쵸. 그리고 이거는 뭐 고등학생 딸 입어도 대학생 딸 입어도 우리가 입어도 충분히 예쁜데요? 예쁠 것 같아. 모자를 써봐. 모자를 써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겼어. 예쁘다. 전 이거 예쁜 것 같아요. 자 그죠? 예쁜 가스로움과 설명 한번 해볼게요. 가스러움 전혀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 담요 덮었을 때 그런 블랭킷 느낌이에요. 어, 니트 그죠? 원단이 털이 없어요. 일단. 네. 털 날림 이건 전혀 없는 거고 일단 모자도 저는 딱딱하게 입을 수 있는 어 이러니까 되게 동그랗게 생겼네. 그죠? 이렇게 모자도 예쁘게 떨어져 있고 여기 끝까지 올렸을 때 또 예쁘고 확실히 이런 별 제품이 있는 건 저는 골든구스 이런 스타일로 명품같이 느낌도 있어요. 네, 예뻐요. 크게 언니들까지 다 돼요. 네. 겨울에 한참 입는 바지인데 이거를 이거를 구입하면 뭘 드리고 싶다. 갑자기 뭘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네. 요건 사이즈가 항상 있으시니까 그죠? 요거를 사면 뭐 드리고 싶어. 왜냐면 이건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작년에 없어가지고 일찍 품절되고 막 계속 찾던 바지예요. 뭘 했으면 좋아요 언니들? 어떤 이벤트로 인사를 하면 좋을까? 와이드 맞고요. 우리 이거 밴딩이 있는 건가요? 네 밴딩이 있어요. 여기 네, 보면은 가격은 10만 5천 원이에요. 이게 거의 하이퀄에 가깝게 이분도 뭐 납품하신다는데 이게 밴딩 처리에 원단도 좋고 참 편하게 입네요. 스타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귀엽게. 지금 뭐 가죽 코트, 핸드메이드 다 되는 거예요. 한겨울 내내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뭘 해야 될까? 뭘 받았으면 좋겠어요. 벨트. 제가 이런 착용하고 있는 이런 벨트는 어때요? 이런 거, 이런 스타일로. 어때요? 냥냥사랑님. 난리 나겠지? 그죠? 벨트 하자. 벨트가 날 거야. 가격도 제일 비싸니까. 그리고 벨트가 주기가 편해요. 한 벨트로. 요걸로. 알겠습니다. 요런 스타일로. 네. 그러면 우리 벨트로. 오늘 그 이벤트가 좀 과한 이벤트이긴 해요. 하지만 그걸로 하자고. 여기에는 안 해도 돼요. 여기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요게요. 자르기도 쉽고, 가죽도 좋아요. 그리고 이게 두껍지 않아서 어디 가서 과하지도 않고 가끔 이런 거 있잖아. 어디 갔는데 야 너 벨트 뭐야? 어 누가 줬어? 그냥 그러고 마세요.
와. 너무 화려하죠? 예뻐요. 근데. 반포드레스는 이 정도로 입고 미술관과 백화점을 다니겠죠. 자, 전체적인 핏을 보세요. 제가 44반을 입거든요. 근데 언니들이 44반 입는데 제가 어떻게 88 바지를 입을 수 있지? 얘가요. 날씬한 언니는 날씬한 대로. 글래머한 언니는 글래머한 대로. 옆선 보세요. 이렇게 귀여워요. 하이콜의 여신 바지는 아닌데 여신 바지에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쿵 있어요. 세상에. 솜사탕 같아요. 그죠? 네, 위에도 포실포실하고 예쁘고요. 아래도 예쁘네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야, 안녕. 야, 너 시집 가니, 너? 자, 거의 남자친구 생겼어, 거의 이거. 요렇게. 예쁜데요? 와, 요렇게. 너무 예쁘다. 요렇게. 아, 요거 코디 괜찮네. 우와, 이쁜데? 요술공주 민키, 민키. 요술공주 민키, 민키. 아니. 예쁘다. 이런 거 있죠. 내 나이가 좀 과하게 많은데 내가 색깔을 한번 해보자. 너무 예쁘다. 대박. 진짜 대박. 아우 귀여워. 아우 이건 반포드레스니까 가능하죠. 이건 맞아. 있을 수 없다. 계속 이렇게 이런 맨투맨을 크게 입어도 네. 내가 살도 다 가려지고 편안하고 또 여기는 살짝 브랜드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이고 백화점을 가도 내가 마트를 가도 되게 편안하게 하지만 그래도 반포드레스는 꿈꿔보죠. 누가 봐도 꿈이고 누가 봐도 꿈이죠. 누가 안 봐도 꾸몄어. 저 아줌마 지나갈 때는 엄청 꾸며. 이렇게 약속을 했어. 바깥 사장님들하고 다들 남편분들하고 이렇게 기다려보세요.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저희 매장에는 참 부부가 참 많이 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아니, 부부가 같이 오는 많아요. 왜냐면은 나이에 그 나이에 쉽지 않죠. 우리 나이 때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대요. 이렇게 입어도 단정하니 괜찮죠. 이렇게 입었어요. 이렇게 입었는데 이게 지금 연베이지거든요. 연베이지. 연베이지예요. 네. 그래서 요 컬러랑 요게 좀 비슷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입고. 예뻐요. 얘를 벗으면 제 요거 장점은 그 앞면의 허리 라인을 잘 잡아줬어요. 여신 바지는 아닌데 잘 잡아줬어요. 네. 신인숙님께서 바지 길이가 좀 짧게 입는 스타일일까요? 아닌데 요거 롱하게. 롱하게. 와이드하고 롱. 예, 그냥 운동화 신었을 때 발꿈치 살짝 그 위에, 그쵸. 복숭아뼈 살짝 위에 올라온 한 5cm 정도 올라온. 반포드레스 이렇게 샀는데도 아우 예뻐. 잘 샀어. 아우 예쁘다. 그죠 이렇게. 네. 우리 크리스탈 민지님 말대로 내 다리에. 옛날에 그 담벼락에 있는 벽돌색 옆에. 벽돌색과 비슷한 찐 핑크가 장미가 핀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 되게 잘하셨어요. 아유, 요렇게.